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리조트 업계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. 여름철 극성수기인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내 리조트 객실 예약률이 10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 12개의 체인방과 4,800여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한화 리조트의 예약률은 평균 98%를 기록했습니다. 평소 주중에도 투숙률이 높은 해운대 티볼리와 설악 소라노 등은 100% 예약이 완료됐습니다. 대형 워터파크 오션월드의 지난 주말 입장객은 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,000명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. 제주도로 떠나는 피서객들도 많았습니다. 성수기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 제주 간 국내선 예약도 거의 완료됐습니다.